힘들어. 요. 저 지금 이어폰 꼈는데 마이크 여기로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은 여기로 소리가 들려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이어폰 쪽이야? 잘 들려? 아, 화면? 아, 두 번째야? 뭐야, 이어폰을 낄 필요가 없잖아. 곧 요, 찐 방금 진영이랑 통화했거든. 진영 목소리 그냥 죽을라 하던데. 아, 산책한 게 아니라 제가 또 군대 간다고 이렇게 놀고 마시기만 하면 안 되니까 운동 갔다가 잠깐 근처 걷고 있어. 내가 길치여가지고 막 딴 데로 새지는 못하겠고. 머리 보여달라고? 그냥 갈 때 사진 뜨겠지 뭐. 만약에 뭐 굳이 또 그걸 또 보여달라 그러니. 똑같지 뭐, 빠박이들 다 똑같지 뭐. 안 돼. 아, 힘들어. 이제 운동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체력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그나마 활동하면서 좀 좋아졌다가, 예, 밥 먹고 운동하는 겁니다. 에이 브로, what's up? Hello. Okay,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home. 집 가는 길. 야, 요즘도 집 앞에 자생이 있더라. 착자가 이 새끼들아, 이씨. 나 종국이 형 아닌데. 아, 종국이 형한테 그 운동 좀 배우고 싶긴 하다.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못 배워가지고 당분간 1년 6개월 동안. 진영 갔나? 운동할 시간에 국군 아, 그럼 가서 외우면 되지. 뭘 굳이 지금 외워가. 나 암기는 잘해. 쇼 유 헤어. 노. 아이 원트.
쇼 마해. 네, 나중에 좀 이따 적어도 진짜 가기 하루 전 at least 진짜 안 된다고 안 보여준다고 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 미리 며칠 전에 봐서 뭐 해 안 그래? 나 집 갈 때, 아, 집 잠깐 들어갈 때는 이거 인터넷 끊긴다. 그래서 잠깐 끊길 거야. 아유, 힘들어라. 멍멍이다. 멍멍. 근데 I'll be back. 다시 내가 올 거야. 전역하고 내가 올 거야. 나는 나란 네가 나 없이 못 산다 것을. 가사가 이게 맞나? I'll be back. 야, 날씨가 너무 좋다. 겨울이 최고야. 머리를 보여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란 거야, 말란 거야. I'll be back. 다 왔당. 잠시만. 에차. 안녕하세요. 네. 네. 문은 고칠 때가 됐는데 어.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취소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끊길 거야. 다 탈렸는데 됐다. 잠시만 와이파이를 그렇지 요 다시 왔다. 집이 좀 조금 지저분한데 건조기는 잘 돌아가고 있구만. 좋았어. 오랜만이죠 라이브. 제가 막 싱숭생숭해서 라이브를 안 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것저것 정리할 것 좀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운동 빡셌다. 야 그렇게 운동하고 하는데도 붓기가 좀 안 빠진 것 같다. 안 되는데. 잠시만 내가 지금 나시를 입고 있는데 상태가 야 그래도 오늘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기 뭐야
24분 만에 300칼로리 태우고 그리고 요즘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어플로 정국 without hair in 어? 정국 without hair is handsome? 머리 없어도 잘생겼다고? 아닐걸? 아닐 거야. 잠시만 이거 색깔 안 바뀌는 걸로 봐. 그렇지. 이 조명을 제가 이름을 이자카야라고 저장해놨어요. 이자카야 조명을. 아유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이제 집을 좀 정리를 해 놔야 정리를 해놓고 뭐 가서 쓸 것들도 좀 정리하고 그 저기 뭐야 위장 크림 그것도 좀 사놔야 되고 그리고 저기 은우한테 은우가 그 그거 줬어요. 시계. 군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계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랑 해가지고 은우가 줬어요. 시계. 땡샤크.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계 잘 차고 갔다 오겠습니다. 밤이를 유기했냐고? 미쳤어? 미쳤니? 내가 씨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아? 미안해 죽겠어. 그래도 정말 믿을 만한 곳에 밤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곳 아니었으면은 난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서 뭐 그때 만약에 이제 좀 반려견을 이제 데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겠죠. 그때는 이제 밤이를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겪어보니까 정말로 미안한 짓이에요. 밤이한테. 강아지들한테 여유가 안 생겼을 때 혹은 준비가 안 됐을 때 무턱대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는 거는 정말로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지만 솔직히 후회는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밤이를 이렇게 이제 자연분만한 곳에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대구까지 내려가서 분양을 받은 거죠. 자연적으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서 한 마리를 이제 데리고 온 건데 또 밤이만 유독 혼자 빨갰어요. 그리고 저 구석에서 혼자 그 맘마를 못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갈게요 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원래 새끼 때는 사료를 먹이면 안 되는데 이제 몸집을 좀 불려놨더라고. 사료를 먹여가지고 막 우유랑 그래가지고 막 엄청 따지고 나랑 막 그때 같이 동행해줬던 의전팀 형님이랑 같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면서.